구독, 좋아요, 공유.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맨의 예쁜 여자 건우 시작하고 있습니다. 97년도 10월 23일에 방콕 태국 사람이야. 키는 167. 아 살짝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 하신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얘기하면 걸그룹이야. 오케이 주황배 주이가 주황 얼리는 이게 누구야? 공주 미연이 아니야. 원래 미연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땅콩 쪼만쪼만이더라고. 그래서 조금 더큰 미니로 한 거야. 어머머 아우 너무 이쁘다 미니야. 고마워. 근데 미니는 약간 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가까워.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있는데 외모가 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더 이국적이면서 약간 아메리칸 느낌이 있잖아. 그러면서 약간 태국 느낌이 있는데 미니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해주면 한국 사람으로 알 거야. 그리고 거기 같은 멤버 중에 소진이나 미연이 같은 경우도 조금 말투가 어눌하더라고. 특히 미연이가 그래서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외국인인지 모르겠어. 아, 참 기분 좋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누구야 이거? 야, 너 누구야? 어? 뱀뱀? 그게 누군데? 어? 생긴 게 뱀처럼 생기긴 했네? 하하하. 근데 너 조심 너무 가까워 이거 범죄야 조심해 우린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아. 올해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어. 미니에게 개수작 부리거나 들이대는 남자는 체포하라고. 법대로 해. 미니야, 너 혹시 토끼였니? 타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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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가지고 둘다 근데 한국인처럼 생겼어. 아이 참 이게 누가 외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모르겠네. 민민이 너 극식이었어. 끔찍했니? 우리 민이 모자 쓰니까 너무 귀여운데? 민이야? 고마워.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진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. 너 커뚱땡이니? 민이 여자가 안경 쓰면 안 돼. 여자가 안경 쓰면 변태 같아. 인형이 인형 옆에 있는 한국에 와줘서 너무나도 고마운 여자 미니 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